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보스에서 제작된 멀티 팩터인 ME20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예, ME20, ME20이죠?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좀 작아졌죠? 예, 작아지고 이 ME 시리즈 중에 ME8이나 ME50 같이 네. 이 팩터들이 나와서 호평을 받았었는데 네. 그 모델이 좀 ME50에서 좀 작아진 듯. 그렇습니다. 동생같이 생겼죠? 예, 네. 이동이 편해지고 네. 예,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지금 이 ME 시리즈 같은 경우는 물론 보스가 다른 이펙터들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ME 시리즈 같은 경우는 코스미라 그러죠. 그 로랜드사 합작을 해가지고 COSM 네. 자사의 브랜드의 그 이펙터들을 완벽하게 디지털화를 시키면서 사운드적인 그런 부분을 높게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멀티팩터들과 좀 차별화를 둔 게 이 노브로. 그렇습니다. 다른 멀티팩터는 죄 스위치만 달려서 예, 좀 무섭죠. 예. 이거 고장 나면 어떡하지? 근데 이거 그냥 돌리시면. 예, 노브로 돌리시면서 마치 꾹꾹이를 사용하시듯이.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예, 이제 이 앞부분부터 컨트롤 부분부터 간단히 네.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거 뭐 여기 다 써 있지. 예. 설명서가 써 있는 것 예. 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네. 오버드라이브 계열 그리고 모듈레이션, 딜레이, 이퀄라이저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네. 이 오버드라이브 났을 때는 이게 타입 드라이브 양, 예. 톤, 레벨이고요. 아, 딜레이를 만약에 선택을 네. 하신다 그러시면 딜레이 타입, 딜레이 타임, 딜레이 피드백 양, 딜레이 레벨 양.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래프처럼 이렇게 네.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EJ-EDIT라는 버튼인데 이 모드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DIT와 EDIT EXIT를 할 수 있는 버튼과 라이트 있죠. 라이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레쉬홀드하고 뱅크 설정 기능. 또 여기 와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을 하실 때 보통 볼륨 페달로 쓰시다가 예. 꾹 하고 누르시면 와우에 불이 들어오고요. 또 여기 보시면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솔로 네.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마스터 볼륨이 있습니다. 네, 상편을 한번 볼까요? 예. 이러고 있네요. 이 윗면 이제 저기 커넥터블을 보시는 예. 거죠? 예. 여기 보시면은 DC, 그러니까 아답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9V 아답터를 사용할 수 있는 DC 인단자가 있고요. 예. 튜너 아웃 단자고요. 예. 튜너 아웃 단자와 헤드폰 단자.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테레오 아웃이죠? 네. 예. 근데 모노로 쓰실 때는 보통 레프트에다 꽂으시면 되고요. 레프트로 사용하시면 돼요. 옥스 인단자가 있어서 외부 기기와 병용이 가능하시고요. 예. 인풋도 근데 인풋이 온오프 스위치죠. 온오프 스위치죠. 꽂으면 바로 시작돼요. 예, 시작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배터리 뱅크도 있네요. 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9V 배터리가 들어가는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는 1.5V가 6개가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동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6개가 박스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력량이 있기 때문에 네. 아댑터를 사용하시는 게 만약에 배터리 쓰면 몇 시간 예,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모듈레이션 계열도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전기 많이 잡아먹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김영호 선생님과 제가 이 톤을 만들어 보면서 사용하는 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그 만든 톤을 이용해서 연주까지 들려드리는 과정을 예. 지금 네. 보시면 네. 온이 들어와 있죠. 이 버튼을 이 인풋에다가 네. 꽂는 순간에 지금 온이 이렇게 바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온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튜너 부분부터 보시자면 모든 멀티 팩터들이 거의 비슷한데요. 1, 2번을 같이 1, 2번을 같이 이렇게 꾹 누르시면 불이 들어오면서 튜너 그렇습니다. 튜너가 되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나갈 때는 또 두 번 누르시면 네. 바뀌고요. 간단하게 톤을 만들어 보자면 네. 지금 현재 오버드라이브에 불이 들어와 있죠. 네. 이걸로 컨트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버드라이브에서 크런치한 톤을 한번 네, 크런치한 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타입에 보시면 1번이 오버드라이브, 2번이 브루스 드라이브, 3번이 디스토션, 4번이 메탈, 5번이 퍼즈, 6번이 컴프레셔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오버드라이브를 살짝 걸어주고요. 네. 이게 돌아가네요? 예. 1, 2, 3, 4, 5, 6. 예. 이렇게 있죠? 1번. 1번이 오버드라이브. 네. 레벨 양은. 보시죠? 조금만 더 쓰시죠? 예, 예. 네, 이 정도. 예, 그러시고, 지금 보시면 드라이브와 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네. 드라이브 양은. 20까지 되고요. 네, 약간 또는 톤으로 네. 하이를 좀 줘보겠습니다. 네. 좀 끈적끈적한 브루스 톤이 되네요. 네. 이렇게 쉽게 네. 이 톤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보시면 모듈레이션 쪽을 보시면 네. 모듈레이션도 뭐 1번이 코러스, 네. 2번이 페이저, 네. 3번이 플랜저,
4번이 트레몰로, 5번이 로터리. 5번이 로터리. 네. 그리고 뭐 딜레이 같은 경우는 숏 딜레이와 롱 딜레이 그리고 리버브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톤을 다양한 톤을 이제 만든 톤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뱅크 기능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2번과 3번 버튼을 누르시면 메모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네. 누르시면 네. 바로 이렇게 들어오죠. 네. 불이 딱 들어오고 1번이라고 써 있네요. 1번이라고 제정인데 이 뱅크 버튼을 보시면 누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10가지 톤만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 10가지에 1번, 2번, 3번. 네, 3번. 네. 30가지 톤을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톤을 간단히 만드시고요. 네. 뭐 지금 썩 좋은 톤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거를 라이트를 누르시면 네. 네, 불이 들어오죠 지금. 네. 라이트가 저장이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톤을 저장을 하실 때는요, 라이트 버튼을 누르시고 2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그 톤을 바꿔볼까요? 네. 좀 딜레이를 살짝 걸어볼까요? 예, 네, 이 정도. 네. 모듈레이션 같은. 예, 네, 좋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 톤이 저장이 2번. 만들어졌는데 네. 2번에다가 다시 라이트를 누르시면 네. 저장이 됩니다. 네. 예, 지금 네. 10번까지가 있는데 네. 세 가지 톤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30가지의 사운드를 네.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0가지 사운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 보시면 이지 에디트 버튼이 있어요. 네. 네, 이지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고 네. 이지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고 네. 요거를 이용하셔가지고 네. 다양한 톤을 만드셔가지고 저장만 하시면 바로 꺼내서 누르면 되는 거죠. 예, 네.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편안하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움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 톤을 만들어 본 톤으로요 연주를 들어보시면서 네. 예, 이제 연주를 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버드 2데이스기에서는 보스에서 제작된 멀티 이펙터인 ME20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